상시배구를 허물다 아센서 스팀이라 독일은 지난 6월 14일 2차 세계대전 이후 첫 국가안보 전략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전후 70여 년 동안 유지된 독일의 안보 태세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대전환을 선언한 것인데요. 국가안보 전략은 당초 2022년 말에 발표할 예정이었습니다만 계속 연기되다가 이번 6월에서야 발표가 성사되었습니다. 본문 58페이지에 총 76페이지 정도의 방대한 분량으로 작성된 국가안보 전략서는 독일과 유럽이 직면한 실존적인 위협으로 러시아를 지목하였습니다. 중국에 대해서는 파트너이자 경쟁자, 체제적 경쟁자로 규정하였죠. 또한 북한을 영내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했습니다. 독일의 국가안보 전략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자유 속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방어 능력과 자유민주주의적 가치를 지키기 위한 의연함, 기초적인 생활 여건을 지키기 위한 지속 가능성 등 세 가지 차원에서 안보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시대 전환임을 선언하고 변화된 시대 환경에서 유럽 안보에 대한 독일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독일이 어떻게 변화할지를 지켜보아야 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유지되어 온 유럽의 안보 질서를 무너뜨렸습니다. 쇼츠 독일 총리는 2022년에 우크라이나 침공 사흘 뒤 연방의회 연설에서 시대전환을 선언하였습니다. 전쟁은 지정학의 기원을 알리는 대전환으로 안보 환경 및 세계 경제 전반에 위기감과 불확실성을 증대시켰죠. 이에 집단적 유럽이라는 정체성이 다시 부상하면서 나토와의 결속을 강화하기 시작하였죠. 중립국인 핀란드와 스웨덴은 나토 가입을 결정하였고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발트 3국에서는 나토의 군사 지원이 증강되었습니다. 전범국가로 군사 재무장에 소극적이었던 독일은 방위 정책을 대전환할 것을 공식화했습니다. 분쟁 지역에 무기를 보내지 않는다는 대원칙을 깨고 우크라이나에 지속적이고 흔들림이 없는 지원을 약속하고 독일군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죠. 2022년 6월 독일 연방의회는 독일 기본법을 개정해서 1천억 유로 규모의 특별 방위기금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하나로 142조 원 규모죠. 2024년부터는 국방 예산을 GDP의 2% 이상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는 미국과 중국에 이어 국방비 지출 세계 3위 규모입니다. 지난 2월에 미넨 안보회의에서 숄츠 총리는 유럽과 나토의 안보에 대한 독일의 책임을 인정하고 더 많은 역할을 할 것을 재확인하였습니다. 이번 국가안보 전략서에서는 이를 더 구체화했습니다. 독일은 전략적 파트너 관계였던 러시아를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최대 위협으로 지목했고 중국을 파트너이자 체제적 경쟁자로 규정하였습니다. 독일과 나토는 러시아와의 경쟁이나 대결을 추구하진 않지만 언제든지 주권과 자유를 수호할 준비가 됐으며 그럴 능력도 있다고 강조했죠. 중국에 대해서는 경제적으로 디커플링이 어렵다는 것을 인정하고 무력에 의한 현상 변경을 시도하는 중국에서 오는 위험을 디리스킹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중국은 최대 경제 파트너이지만 인권을 무시하고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려고 경제적인 영향력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체제 경쟁자라는 명칭을 부여하고 경계심을 더 강화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북한을 영내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한 것은 북핵이 한반도를 넘어서 글로벌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라는 인식을 공유한다는 방증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독일은 이러한 중대한 위협으로부터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군사력과 외교가 함께 필요하다는 것을 국가안보 전략서에 명시하였는데요. 서문 첫머리에 통일된 유럽에서 세계 평화를 촉진하기 위해 독일의 기본법에 명시된 사명을 바탕으로 국제법, 유엔 헌장, 권을 존중하고 지지하는 자유로운 국제질서를 형성할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숄츠 총리는 합동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번 국가안보 전략서 의결을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전략임을 강조했는데요. 독일의 위협과 취약성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안보 전략임을 독일 외무장관이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번 국가안보 전략서의 특이점으로는 다극질서가 시작됐다는 것을 고려할 수 있는데요. 숄츠 총리는 국가안보 전략서 서문에 세계 질서는 변화하는 중이며 새로운 권력 중심의 부상, 21세기의 세계는 다극체제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 중심의 단극체제가 무너지고 중국과 같은 새로운 부상국가로 점차 다극화되어 가고 있음을 강조한 것인데요. 이론적으로 국제질서의 안정은 강대국의 수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경쟁관계에 있는 강대국의 수가 늘어날수록 안정성은 점차 불안정으로 이어지죠. 따라서 강대국 패권을 가진 단극, 두 강대국이 경쟁하는 양극, 그리고 셋 이상의 강대국이 경쟁하는 다극질서 순으로 세계의 안정도가 크게 나뉩니다. 그런데 다극체제로 갈 것 같다는 독일의 예상과 독일의 향후 대처 방안들을 보면 더 큰 분쟁이 만들어질 것이다 라는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자국의 안보 확충과 동맹 강화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당장 독일은 나토와 EU 간의 협력 강화 확대와 국방비 증액을 하면서 이러한 모습이 확인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한 전통적인 안보 영역을 넘어서 사이버와 우주 영역에서도 안보 대응 능력 강화를 참명하기도 했고요. 사이버 방어 수단으로서는 회복력에 초점을 둔 모습이고 우주 안보에는 인지 능력 확대와 우주 상황 인식 강화, 우주 안보 전략 구체화를 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독일은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 그리고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이 직접적으로 독일의 위협이 된다고 인식한 모습입니다. 물론 숄츠 독일 총리가 중국의 리창 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독일은 어떠한 형태의 디커플링에도 반대하며 디리스킹이 곧 탈중국화는 아니다라고 밝히면서 양국의 교류협력을 심화할 것이라고 예고했는데 독중 간 협력관계와 독일의 공급망의 전략 변화가 크게 변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확실한 것은 러시아 원자재를 줄이는 방안으로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이번 국가안보 전략서를 발표함에 따라서 세계의 시선은 기대반, 우려반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유럽 국가들 사이에서는 전범국가 독일의 재무장에 대한 우려와 함께 독일의 안보 구축이라는 역할을 기대하기도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새로운 도전과제를 다루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나 새로운 기금을 공개하진 않았고 또 신호등 연정이라는 독일
내부 정치적인 문제가 있어서 과연 이것이 제대로 작동할지 의문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기는 합니다만 독일의 이러한 선언 자체가 잠자는 사자를 깨운 것이 아니냐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꽤나 많습니다. 특히나 러시아와 중국, 북한을 사실상 적으로 규정한 만큼 독일의 군사력 강화와 경쟁도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2024년 기준으로 독일의 국방비 규모는 세계 3위 수준에 달할 정도니까요. 유럽 국가들이 다소 걱정하는 이유도 있긴 한데 당장 독일은 세계대전을 두 번이나 일으킨 나라다 보니까 어쩌면 걱정하는 것도 당연해 보입니다. 독일이 국가안보 전략서를 발표함에 따라서 세계 양극화는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한국에게 있어서 독일은 우방국이라 이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독일의 재무장 선언과 국가안보 전략서 발표가 어떤 결과를 만들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앞으로 있을 거대한 소용돌이 앞에 직면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염!